요요요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더 센서 스튜입니다. 1299년에 건국되어서 1922년에 1차 대전과 아타트리크에 멸망한 오스만 제국. 근데 아주 만약에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우선 오스만 제국이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의 키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1차 대전에 참전하지 말아야 하고 이 아타트리크를 나오지 말게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두 개 자체가 불가능한 전쟁이긴 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한 이유가 영국한테 배를 뜯기는 바람에 참전한 거예요. 예, 이 X 때문에. 사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배가 뜯겨서 참전한 건 아니고 발칸반도에서 일어나는 엄청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얽혀서 1차 대전에 참전을 한 건데요. 어쩌면 오스만 제국의 1차 대전의 참전은 언젠가는 일어날 수순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아타트리크의 등장도 막아야 하는데요. 아타트리크는 터키의 국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플러스 세종대왕 플러스 강개토대왕 느낌의 인물이에요. 정말 터키에서 칭송받는 인물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오스만 제국을 해체하거든요. 물론 그 시작은 협상국이 오스만 제국을 해체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였고 이후에 술탄을 추방하면서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린 건데요. 이 두 가지가 없어야지 오스만 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불가능한 전제입니다. 그냥 재미를 위해서 가볍게 없애주자고요. 이렇게 되면 오스만 제국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역사대로 쭉 흘러가 볼게요. 일단 1차 세계대전의 판도부터 봐야겠죠. 근데 오스만 제국이 참전을 안 했다고 해서 1차 세계대전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에서 그렇게 활약을 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있어도 갈리폴리 전투나 수에즈 운하를 공격한 정도?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활약은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급의 활약을 했던 겁니다. 다만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에 참전을 안 함에 따라서 영국 입장에서는 엄청 땡큐인 상황이 마련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스만 제국이 중동 쪽을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이라던가 수에즈 운하를 많이 공격을 했는데 알고 보면 이 중동 땅들이 영국에게 있어서 엄청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오스만 제국이 참전을 안 하니까 중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영국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게 갈리폴리 전투가 없습니다. 이 갈리폴리 전투가 뭐냐면 영국군과 안제군이 갈리폴리에 상륙해서 벌인 전투인데요. 당연한 거죠. 영국은 그냥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영국군이랑 안제군 25만 명이 갈려나갑니다. 근데 오스만 제국이 참전을 안 했으니까 이 병력이 온전히 서부 전선에 투입되어 활약할 수 있겠죠. 다만 서부 전선의 상황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판도 자체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1차 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실제 역사와는 좀 다르게 협상국이 아주 조금 더 유리하게 이기긴 했는데 그렇게 큰 틀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오스만 제국을 집중적으로 보자고요. 이 시기쯤에 오스만 제국에서는 독립전쟁이 발생합니다. 협상국이 오스만 제국을 분열시키려고 조약을 맺는데 이에 반발해서 아타트리크와 터키인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게 없을 테니까 이로 인해서 생긴 모든 영향이 싹 다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스에서는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2차 세계대전 때 추축군으로 참전할 가능성이 크고요. 오스만 제국은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국가로서 남아있을 듯한데요. 오스만 술탄의 칼리프 직위가 지금까지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오스만은 아직도 아랍어를 문자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세속주의나 히잡과 패스, 전통 복장도 지금보다도 더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의상들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대로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수니파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 이거는 좀 이따 후술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차 대전의 판도도 살짝 바뀔 가능성이 큰데요. 오스만 제국이 어느 진영에 참전하냐에 따라서 오스만 제국의 운명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마 중립을 외칠 가능성이 큰데 옆나라였던 그리스가 저렇게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추축국에 가입하게 될 것 같으니까 오스만 제국은 연합국에 가입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머리가 아파집니다. 오스만 제국이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차 대전 시기는요 어쩌면 연합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리스를 점령할 수도 있겠죠. 오스만 제국은 그렇게 큰 활약을 못하겠지만 중동에서 연합국의 든든한 보루 역할을 하면서 북아프리카 전선이나 발칸반도 전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그래도 독일군에게 대책이 쌓이는 모습을 보일 것 같네요. 또 군사학적인 면에서도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일단 갈리폴리 전투가 없잖아요. 갈리폴리 전투가 발생해서 생긴 교훈이 하나 있는데 상륙전에 대한 교리가 싹 다 바뀐 겁니다. 이게 훗날 2차 대전 때 상륙전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에 갈리폴리 전투가 없다면 고전적인 상륙작전의 한계로 인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태평양 전쟁, 시칠리아 상륙전과 같은 굵직굵직한 상륙작전들이나 연관이 깊은 전쟁들이 모두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세계사 자체가 바뀌게 되죠. 소련이 독일 전체를 점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요. 또 1차 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았습니다. 내부는 부정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거의 반 날라간 상태였고 외부에서는 열강에서 지속된 침탈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넓은 오스만 제국 영토는 볼 수 없을 듯한데요. 아마 오늘날의 터키 영토 정도만 유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여기서 좀 다른 게 있다면 쿠르드인들이 독립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1960년대를 넘어가게 되면 식민지 시대가 사실상 끝이 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독립 열풍이 불어요. 아마 중동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터키보다도 력이 약한 오스만 제국이 그 독립주의자들 모두 잡을 수 있을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민족이 독립하려고 난리를 칠 텐데요. 여기서 쿠르드인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을 세운답시고 난리를 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중동 정세가 오늘날보다 더 복잡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슬람 국가로서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괜히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중동에서 중동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실제 역사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건국이 좀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게 되면 오스만 제국은 미쳐날 듯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한다면서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중심으로 일종의 성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중동전쟁과 유사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오스만 제국군도 영광이라서 중동전쟁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스만 제국이 참전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고비를 마실 것 같긴 하네요. 또 오스만 제국은 수니파입니다. 수니파, 시아파 자주 들어보셨죠?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고, 시아파는 이란, 바레인 정도가 시아파 국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스만 제국의 수니파와 이란의 시아파가 미친 듯이 싸울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아마 분명 오스만 제국하고 이란이 냉전기 때 전쟁을 할 거예요. 승패는 누구한테 갈지는 미지수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파는 이란 이라크 전쟁보다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일 쇼크가 상당히 심각하게 올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인 여파는 2008년 리먼 사태의 버금가는 경제 피해를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후에 이란에서 혁명이 발생하는 바람에 반미 국가가 되는데,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또 오스만 제국은 친미 국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 이슬람은 지금보다는 미국에 훨씬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할 것 같은데요. 물론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이후로 반미 세력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슬람 수장국인 오스만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든든한 친미 세력으로 남다 보니까 순위파에서는 전반적으로 친미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시아파에서는 반미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중동 정세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오스만 제국이 만약에 지금까지 있었다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바로바로 댓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스만 제국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